심장이 왜 이렇게 뛰냐? 아까 뛰어와가지고 막 심장 뛰는 거 아니에요? 뛰어와서 심장 뛰는 거 아닌데? 그쪽 봐서 심장 뛰는 건데? 아? 같이 점심 먹으면서 알려드려도 되죠? 그러면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내일도 하나? 내일이면... 그래요! 내일도 하나. 내리면 가져온 거 없어? 그러면 선배님 제가 MG 캐릭터가 조금 있어서 MG처럼 웃으면서 갖다 드릴게요. 요즘 애기들이 이렇게 웃는다. 요즘 애기들이 이렇게 웃는다. 재미없는 얘기 하나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집 베란다 본 적 없지? 네. 이게 우리 집 베란다? 억지로 웃는 거. 억지로 웃는 거. 이 자리가 많이 불편하니? 아니 코빅이랑 이런 얘기하는데 안돼 우리 창호 고마워. 창호 오늘 반드시 오늘 빵빵 터뜨릴기다. 아니 내가 지금 타이밍 보고 있어. 이따 들어갈 거야. 알았어 받아. 편하게 돌아. 편하게. 참 전화 신청서 먼저 출신을 적어줬어 우리 내 친구가. 다양한 데서 데뷔를 한 것 같아. 서로 다른 거야 이게. KBS, SBS, TVN 이렇게 돼 있거든? 나는 KBS 시험을 4번 봤거든? 4번 다 최종에서 떨어지고 근데 갑자기 이게 사람 일이 참 신기한 게 갑자기 코빅에서 원래 신인을 안 뽑았었어. 갑자기 신인을 뽑는다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다? 근데 덜컥 붙은 거야. 그래서 그 길로 TVN 코미디 미니가 데뷔 난 코빅 데뷔. 근데 방송사가 이제 방송사의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 다 달라, 맞아, 다 달라. 내 느낌에는 S본부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트렌디한데 유행 를 많이 줘. S. 준비하기 생각을 S. 하고. 기승전결도 없어. 그리고 무조건 춤을 춰. S. 맞아 맞아. 유행어. BGM이 되게 중요해. 여기. 기승전결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내가 볼 때 K본부는 내 느낌이야. 내 피셜인데 이거는 K본부는 좀 희극 연기. K. 진지한 연기를 기사님. 쪽으로. 공영방송이라서 제한적인 것도 많고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돼. K 후배이다 보니까 창호도 지금 쓸데없는 얘기 안 하잖아. 자기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거든. 낌낌빠빠. 재경적이 공영방송에 아주 익숙한. 난 TVN. 나랑 같은 TVN. 같은. 넌 유튜버 출신 아니야? 아 다들 못 받고 출신으로 알고. 아 이 코미디 빅빅이 잘했지. 코빅에 많이 나왔어. 창호나 그럼 승진이는 한 번에 붙었어? 아니야 나 같은 경우도 K 세 번. 창호야 왜 창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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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이름 안 나는데 19살 때 SBS 한 번, 그다음에 19살 때 또 MBC 한 번, 그다음에 이제 KBS만 쭉 봤어. 세 번 만에 된 거네 그러면. 아니 엄청 많이 봤어. 한 6번? 22기 때부터 시험. 기가 엄청 어렵구나. 나는 이제 나도 S인데 대학로에서 우리 그 공연을 하다가 이제 그 S에서 이제 데려간 거지. S본부에 그때 뭐 영감을 받았던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좀 자극을 받았던 프로그램이 있을까? 사실 나는 엑스맨 스타킹 이런 류는 아예 안 봐. 안 봤어? 열매하라 우승창고. 난 솔직히 스타킹보다 솔로몬의 선택이 더 재밌었어. 아, 좋아하는 스타일. 유재도 여러 번 봤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근데 KBS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KBS만 한 네 번 봤는데 다 떨어진 거야. 아까 은지 얘기한 것처럼 다 떨어졌는데 어? 코미디 빅리그에서 신인을 뽑는다네? 해서 서류를 지원을 했어. 그 준수라는 친구랑 같이 지원을 했단 말이야. 같이 올라왔던 친구라서 이력이 똑같아. 그 친구는 붙고 나만 떨어진 거야. 사진만 보고 이게 떨어진 거잖아. 그래서 아, 나 여기 TVN 안 가야겠다. 너무 삐졌어.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뭐 좀 괜찮게 생긴 남자를 뽑는다. 그래서 아 그래 뭐 준수도 잘생기고 또 붙은 사람도 보니까 뭐 잘생겼더라고. 아 이게 뽑을 때 기준이 있더라고. 얼굴파 하나, 뭐 연기파 달라. 하나, 맞아, 맞아. 춤파 하나. 약간 통통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통통파 하나. 그러니까 그 갑자기 그 나오는데 뒤에 양배차가 있길래 이건 기준이 틀린데 싶더라고. 그래서 안 가야겠다 했는데 진호처럼 똑같이 극장에서 공연하다가
제작진분들이 오셔서 하나 있어. 캐스팅된 거.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은지. 오락실의 영화. 은지. 은지의 이력은 이은지 가라 사대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 사실 오늘 이 멤버가 이은지의 남자들 멤버로 좀 구성이 됐대요. 맞아 맞아. 네. 아 그쵸. 실제로 만났던 사람. 아니, 아니 뭐 썸이라도 좀 탔던 사람들이야? 있었어? 승진증은 어. 실제로 막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 며칠 전에. 아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여기 나올 특별한 명목도 없고 이유도 없었어. 그냥 근데... 황영진 형 같아 되게 지금. 잭슨아. 잭슨아. 어. 근데 어 맞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래. 너무 뭐야. 근데 나는 사실 그리고 은지 덕분에 내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은지한테 그냥 카톡을 보냈지. 은지야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은지도 그냥 따뜻하게 아니야 오빠. 오빠가 잘해서 그래도 기회가 온 건데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자 이렇게 또 따뜻하게 얘기해주니까 나 그 얘기를 그냥 듣고 힘이 났지 오히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 이런 얘기를 막 다들 해줘가지고 사실. 나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항상 은지가 어디 다른 프로그램에서 누구를 추천 잘하는 사람 추천을 해줘. 항상 나를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놀면 뭐하니도 추천을 또 했고 그리고 뭐 출장 15야 막 이런 것도 은지 덕에 이렇게 나가고 와, 은지가 힘이 좋구나. 여기서 전화가 왔을 때도 아 이거 또 은지가 또 날 추천해줬구나.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규진이가 얼마 전에 그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 나 솔직히 당연히 집들이 멤버에 내가 있을 줄 알았어. 어머. 나를 안 부르더라. 우와. 왜 그랬지? 다 갔어. 그 코빅했던 개그맨들 다 갔어. 해지. 진짜 저 한 번 못 불러. 이게 진짜 진짜면은 너만 따로 부르려고 한 거지. 왜? 안 그래. 아, 그래 그런다. 유 아 소 스페셜. 너랑 나한테 막 그만 웃긴 남자로 갖고 싶지 않아. 아, 궁금해서 왜 안 불렀는 나를. 이거 내가 연락을 못 한 건 사실이야. 근데 이제 지금 꾸리고 있어. 뭘 가정을? 아니. 맘수다. 아니. 집들이 멤버를. 왜냐면 아니, 진호도 불러야 돼. 야, 집들이를 몇 차에 걸치는 거야? 아, 그럼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사실 제가 같이 개그맨 지망생을 하다가 내가 먼저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그 이후로는 완전 선배님이라고 해요. 너는 그냥 오빠 동생 했으면 좋겠네. 그럼! 아니, 또 규진이한테 궁금한 게 많네. 네! 그래서 내가 맨날 오빠 나 한 번 안 불러? 편하게 해라, 편하게 해라. 뭐 코빅도 없어지고 했는데 편하게 해라. 자, 좀 눈을 바라봐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게 아니고 여기 보고 얘기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말나로 말했잖아. 안 했어. 그래? 아니 아예 안 했어. 아 계단에서 했어. 코빅 계단에서. 계단에서? 계단에서? 기억하라. 실제로는 은지하고 창호하고 소문한 커플이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거의 우리 둘이 스리랑 부부 선배님들 있지. 선배님처럼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는 가끔 보는 사이지만 여기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있거든. 아 근데 진짜 커플로 오해하는 사람 많을걸? 정말 잘 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질문은 많이 들어와. 김혜준 vs 이창호. 그런 질문은 많이 들어와. 내가 또 옛날에 김혜준 오빠랑 또 뭐 이런 플러팅 하는 거를 했었거든. 누구야? 둘 중에. 혜준 대 창호. 궁금하다. 그럼 진짜 네 명 남자 중에 오케이. 정말 은지 스타일. 진짜 내 스타일? 나는 개인적으로 이창호. 왜? 약간. 규진이 표정 너무 규진이 표정 너무 안 좋은데? 왜냐면 스타일을 알아. 입 나온 사람을 좋아. 진짜 세찬 선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구조가 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박성광 느낌을 좋아하는구나. 박성광. 입이 나와야 돼요. 나도 김영철 알게요. 야 그럼 은재 눈에 김구라 형이 거의 장동건 형처럼 보이는 거야. 아래는 안 되고. 아, 여기 나와야 돼. 아니, 약간 공룡상을 줘야 돼. 공룡상. 초식 공룡상. 공룡상은 이상준인데. 매기상이야, 매기상. 바닷가상이지, 거기. 바닷가상. 아니, 근데 창호가 근데... 다정해서 좋아. 창호 내가 아까 이렇게 할 때 여기 부딪혔을 때 바로 그냥 싹 한번 만져주잖아. 아, 네가 아 있어. 만져줘. 바로 그냥 이렇게 싹 만져줘. 와, 따뜻하고. 오히려 더. 배려심이 있어, 배려심이.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세 명 다 진짜로. 조금씩 은지 좋아하네. 약간 아니 인기가 많네 은지가. 근데 나는 뭐 좋아한다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것까지 해봤어. 뭐? 내가 종로에 공연을 보러 갔어. 너무 보고 싶었던 공연이 있어서 보러 갔는데 딱 이제 공연 시작하기 진짜 이제 딱 불 꺼질 거의 있는데 반대 이은지 전화가 온 거야. 뭐지? 무슨 일 났나?
나갔지? 조용히 나가서 어? 오빠 어디야? 어, 나 지금 종로에 공연 보려고 맥주 한잔 먹고 있는데 오빠 얘기하다가 그냥 오빠 한번 같이 먹고 싶어서요 술. 어 갈게. 바로 그냥 같이 공연도 필요 종로에가 바로 내가 마포로 바로 샀지. 이 정도면 찐인데. 알아. 그리고 나 때문에 담배도 끊을 뻔한 적 있어. 진짜? 회의를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아, 이 정도였어? 연출을 끊고 이제 연출을 이렇게 치면서 야 그럼 그거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만 좀만 짜면 될 것 같아. 근데 오빠 또 담배 피게? 안 피지 이거 끊으려고 하는 거야. 바로 거리 다시 들어왔지. 야 잘 그렇게 해놨는데도. 근데 내가 보니까 만약에 진짜로 은지가 사귀자 그러면 진짜 끊을 기세인데. 아니 내가 보니까. 지금 돈 버니까 이러는 거지. 아. 돈 안 벌었으면 안 이래. 뭐 당연히 없진 않지 당연히. 나도 배경을 보거든. 아니,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규진이랑 승진이는 막 얘기하고 그런데 창호는 애기들, 애송이들. 아니, 너무 잡으려 하면 안 돼. 너무 잡으려 하면 안 돼. 아 바람 같은 여자. 아니야. 형아 근데 다치지 마. 아, 너무 조금씩 다가가고 막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진다 그래서 더 빠져나가잖아.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플랜팅 요즘 하는 거 유행하는 거야. 이거 한번 보이도. 요즘에 짱호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창호 오빠랑 플러팅 티키타카라고 정말 그냥 무대복 약간의 뭐 배경 정도? 뭐 그 정도만 갖고 그냥 맞아. 녹화를 해버려. 다 던져주면 그냥 거기서 무대본으로 우리는 해. 어, 아무 때나? 아무거나. 뭐 카페 이런 데도 되고? 어, 다 돼. 그럼 카페에서 그냥 만난, 낯선, 오늘 처음 만난 거야? 그 카페가 이제 장훈이 형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야. 아, 진짜? 오케이. 장훈이 형 건물 1층. 자리가 많네, 카페. 네가 와. 여우빈가. 아, 뭐 먹지? 왜 저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연하게 주세요. 아, 한 잔 더 주세요. 아, 자리가 없네. 아, 저, excuse me. 네? 아, 저기. 여기 지금 만석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자리 좀 같이... 네, 그렇게 하세요. 아, 이건 그냥 좀... 제 거예요? 예. 우와. 커피 아직 안 시키신 것 같아가지고. 어, 신기하다. 어, 저도 커피 카푸치노밖에 안 먹거든요. 대박. 이렇게 빠르다. 바로 섞는다고? 야, MG! 야, 만나자마자 무슨 깍지를... 야, 하이파이브에 깍지를 껴. 킹 받는 게 보이드래잖아. 사진 찍었어, 사진 찍었어. 아, 근데 심장이 왜 이렇게 뛰냐? 아까 뛰어와가지고 막 심장 뛰는 거 아니에요? 뛰어와서 심장 뛰는 거 아닌데? 그쪽 봐서 심장 뛰는 건데? 아. 이거 사진 에어드롭으로 보내드릴까요? 아, 에어드롭. 죄송해요, 저 삼만 쓰거든요. 아. 그러면 혹시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어, 잠깐. 아? 아. 눈치챘어요. 아이고. 어. 아이고. 저 번호 알아내려고 지금 저한테 수작 부리시는 거잖아요? 제가 좀 서툴러서요. 제가 010까지는 알아냈거든요. 근데 그다음은... 그건 같이 점심 먹으면서 알려드려도 되죠? 그러면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내일도 하나? 내일이면... 그래요. 내일도 하나. 야, 아무리 빨라도 씨. 야. 야, 안 돼. 김영철은 이거 진짜인 줄 안단 말이야. 나 영철이 웃기 왔어. 나 완전 상황극 빠져들었어. 김영철이 이거 써먹는단 말이야. 이렇게? 형 바로 민들레어 소한다. 은지는 되게 요즘 세대 같아. 창호는 우리 때인데. 아이 걸렸다 이런 거 다 우리 때야. 이런 거. 끼어오고 비털고 막 이런 거는 그치? 야, 그리고 집에 스크루치만 쇠소리. 세련돼 이렇게 올려놔. 그런 모습을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레트로 레트로 레트로. 킹마다 하는 거. 오늘 입학신청서 전학신청서 마지막인데 라이벌이라고 해놓고 내 이름을 적었는데 이승훈. 이승훈은 뭐야? 나랑 뭐 라이벌 할 게
밖에 없는데. 키가 라이벌이라는 얘기인가? 재치인가? 재치? 당구? 근데 사실 나는 뭐가 좀 자신 있냐면 코미디언들이라면 다 알 거야. 우리가 진짜 옷을 빨리 갈아입거든. 맞아. 코너가 우리가 총 뭐 다 해서 한 8개면은 막 난 5개까지 나간 적이 있었어. 맞아, 맞아. 그러다 보면은 진짜 옷을 진짜 빨리 갈아입는단 말이야. 근데 수근이도 옷 진짜 빨리 갈아입잖아. 내가 왜냐면 스탑! 수근아 너의 실력을 보여줘. 그치, 예전에는 이렇게 막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갈아입고 또 나가는 게 있고 막 그랬거든. 그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은지가 이제 옷을 갈아입으면 진짜 빨리 갈아입는단 말이야. 맞아. 근데 난 옆에서 봐. 근데 그걸 네가 왜 봐? 그걸 왜 그걸 봐? 아니, 직접 보는 게 아니고 파티션이 있고. 그러니까 또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 가림막이 있고. 가림막이 있고. 이제 나도 이제 갈아입으면 먼저 이제 갈아입는다는 거지. 그거부터 얘기를 해줘야지. 난 옆에서 봐. 이런 거. 내가 오해의 여지가 나도 막 갈아입고 있으면 먼저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막 화장 고치면서 규진 씨는 호패를 좋아하나 봐. 뭔지 다 입고 와가지고. 아니 그래서 아영 나오면 뭐 대결 같은 거 많이 하길래 나는 수근이랑 한번 옷 빨리 갈아입는 대결을 재밌겠다.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래, 거야. 그래. 아니 진짜 빠르거든. 마지막 단추를 이거를 진짜 마지막 단추를 여기까지 채우고 나와야지 끝나는 거라고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그치? 와, 근데 쉽지 않을 텐데. 지는 사람이 커피차 보내줍시다. 좋아요. 빨리! 자, 언제냐, 소문이냐, 소문이냐, 언제냐, 언제 벌써 수고. 3, 2, 시작!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천천히 그냥. 그래! 집에서 하는 대로, 하는 대로. 그래, 연습한 대로, 생각한 대로. 호빅이다 생각하고. 자, 소근이 나온다. 소근이 사. 소근이 나와, 나와, 소근아 나와. 소근아 나와. 나오기를 바래. 이게 단추가. 자, 이거 단추 뭐야? 왜, 왜, 왜? 이거 단추 이거. 은지야 차분하게, 차분하게. 소매도 하는 거, 소매도?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발등.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발등. 우와, 우와. 진짜? 여 밑에 밑에. 너 이거 소매 안 했잖아 오른쪽 하나. 난 못 잠갔어. 얘 목까지 잠그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지. 어지야 다음 주 커피 맛있게 잘 마실게. 잘 먹게. 은지야 잘 먹게. 나도 보내줄게 커피차 너 필요한 대로 내가. 장난으로 한 말이잖아. 진짜 보냈네. 그러니까. 형님들 거 안 갖고 가도 돼요? 야씨 지들이 알아서 먹는 거지. 형님들이니. 어릇대.